소개하실 때 있잖아요.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런. 공한테 갈 때 있잖아요. 근데 대부분 공한테 얘가 뛰어갈 때 글러브를 들고 뛰어가요. 이렇게. 이렇게 들고 뛰어가면은 내가 뛰는 속도도 느리고 일단은 시야가 내 공이랑 글러브 때문에 안 보여요. 이게 시야 가려져요. 근데 처음부터 글러브를 들고 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글러브를 옆구리에다 두든 밑에다 두든 뛰어간 다음에 내가 왜 미리 포기하냐고. 지점에 가서 글러브를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. 두 번째, 공을 잡으실 때 가슴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항상 머리 위. 아까 펑거 받을 때 보니까 다들 놓치는 거 보면은 여기 맞고 떨어진 건데 굉장히 많아요. 밑에 잡으면 어떡해? 가슴에 잡는 게 더 위에 잡아야지.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공을 잡을 때 여기서 잡는 게 가장 편할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로 내 머리 위에서 잡아야지 가장 편한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을 잡을 때는 다리가 정면이 아니에요. 이렇게 잡는 게. 일단 이렇게 잡으면은 부담스러워요. 내가 공이 만약에 글러브에 안 들어가면은 내가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에는 사람이 불안해요. 그래서 공을 잡을 때 위해서는 사선을 잡아줘요.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. 그리고 공이라는 게 야구가 던치기 되게 많잖아요. 공이 어느 방향으로 갑자기 휠지 몰라요. 근데 내가 정면에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는 것도 되게 늦어요. 그러다가 움직이는 게 저 처음부터 옆으로 서서 오른쪽 가네? 그 오른쪽에 그냥 잡고 왼쪽으로 가네? 그 왼쪽으로 가서 왼쪽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기 때문에 외화선 항상 사선 이거는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는 타구가 뒤로 간다고 뒷걸음질하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아요. 뒷걸음질하면은 일단 늦고 내가 넘어질 위험이 너무 커요. 그럴 때는 좌우로.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. 오른쪽으로 잘 틀었는데 왼쪽으로 틀어야 된다고 반대로 도는 사람이 있어요. 이러면 내가 보는 순간 공의 시선들을 다 잊어버려요. 어디 낙하지점 다 까먹어버려요. 그러니까 가더라도 내가 계속 공을 보면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지 내가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이러면은 넘어지거나 내가 느리기 때문에 되게 안 좋아요.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잡으실 때는 정면이 아니라 옆으로 잡으랬잖아요. 근데 이거는 다 동일해요. 좌우도. 만약에 내 타구가 왼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발 더 가서 잡는 거예요. 한 발 더 가서 옆으로 잡는 게 야구공이 되게 많이 휘는 거 아시죠? 네. 바람 때문에도 휘고 내가 그냥 맥히거나 시내로 먹거나 뭔가 스피닝을 다 휘어 야구공이. 근데 내가 이렇게 가면 계속 휘어요. 내가 미리 가서 틀어서 사선을 잡는 거 잊지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? 외야 수비하면서 나는 이거는 야구하면서 좀 궁금했다. 없어요? 그 땅볼 타고 네. 있잖아요. 그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왼발 앞에서 잡는 게 좋아요? 오른발 앞에서 잡는 게? 그거는 정해져 있진 않는데 가장 좋은 건 왼발, 오른발, 송구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. 그렇다고 내가 안 맞는데 굳이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. 오른발 잡아도 되고 왼발 잡아도 되고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왼발에 캐치, 오른발, 왼발에 송구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. 또 쓰세요. 라이너로 올 때 네. 라이너 정면으로 올 때 네. 잡기 애매해서
슬라이딩을 해야 될 때? 네. 그러니까 손목이 이렇게 가는 게 나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나은지. 이 글러브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네. 그러니까 앞으로 뛰어나가면 더 빠르니까. 굉장히 애매한 질문인데요. 네, 그렇죠. 일단은 그거는 자기가 편한 걸 하면 좋은데 일단은 손 바닥이 잡는 거는 정말 바닥에 갔을 때 바닥에 간 거 이렇게 잡을 순 없잖아요. 그리고 여기서 좀 높은 거는 그냥 내가 누웠을 때 슬라이딩 이렇게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바닥에 가면 이렇게 잡아야 되고 당연히 여기서 좀 뜨는 거는 다 이렇게 잡는 게 좋긴 해요. 근데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? 네, 방향에 따라서. 그리고 라인업하고는 판단할 때 수비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만약에 외야수 같은 경우는 내가 모자가 있는데 공이 위로 떴다 하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뒤로 가는 거예요. 외야수 공을 잡을 때 수비에서 뒤로 가면서 잡는 게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공 잡았다고 이동하면서 잡는 건 네. 멋있는 게 아니야. 어? 내 다리가 느린 거야. 하! 더 빨리 뛰어야 돼. 더 빨리. 네. 하! 하! 반대로 내가 더 많이 갔다가 나오면서 잡는 게 가장 베스트 거야. 어이! 나이스!